네, 11월 1일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대구시는 개편된 체계를 4주 동안 운영한 후 예방접종 완료율과 의료체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이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및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의 방역 피로와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고, 방역 체계의 전환 기준인 예방접종 완료율이 70% 이상에 도달하여 11월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제외한 전국이 동일 기준으로 개편을 시행합니다. 대구시는 감염병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괄 방역 대책단 회의를 10월 28일 16시에 개최하여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향이 그동안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 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의 대구시 방역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먼저 생업 시설에 대한 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행사, 사적 모임 순으로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은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24시까지 완화합니다. 기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10명까지 사적 모임 허용하던 것을 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허용하고, 행사 및 집회는 기존 99명에서 99명까지 완화하는 등 정부안과 동일하게 개편하게 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도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에 큰 역할을 해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총괄방역단을 코로나19 일상회복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일상회복지원위원회로 전환하고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상회복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 모색, 현장 이행 가능 과제 발굴, 시민 참여와 홍보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일상회복 전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